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구상에.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순종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쁘게 열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걸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숫자가 많지 않아서 작은 교회 같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갈망, 거룩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지구상에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 가운데 주님, 우리 순종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시거든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요,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서 가지고 여러분 스데반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잖아요. 스데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지만 여러분 영광으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렸어요. 여러분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기뻐하시옵소서.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한분한 분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큰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아서 주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벌떡 일어서셔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벌떡 일어서서 아니 저 녀석들 봐라. 그리고는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예,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찬송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변화되셨습니다. 막그 옷이 희어지기가 얼마나 옷이 막 광채가 나게 제 옷도 흰 옷인데 그냥 이런 흰 옷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임해서 여러분 옷이 희어지기가 막 밝은 광채가 나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옷이 희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씻어진 거룩한 의의 세마포를 입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진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우리의 행위의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나는 의인이고 상대방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의인이고 남편을 죄인 만들잖아요. 제가 어저께 기도하는데 누구 중보기도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너는 의인이고 남편은 죄인이냐?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왜 의인의 자리에만 서 있고 남편을 계속 죄인을 만들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에요.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서 여러분 그 죄를 그 피로 구속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때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예?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누구한테 필요해요? 의인에게 필요해요? 죄인에게 필요해요? 그것만 봐도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은요,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 의로운 척하고 여러분 나는 죄가 없는 척한다고 해서 죄가 없습니까? 예? 내가 죄가 없는 척한다고 해도 죄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죗덩어리, 죗덩어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깨닫는 만큼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장대비와 같은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가 누구한테 가느냐? 나의 죄를 깨닫는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누가복음 22장인가 그 말씀을 전하고요.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가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막 저를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덮친다는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덮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점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교만했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실하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빛나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의의 옷은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이에요. 빛난 세마포예요. 거룩한 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니까 막 예? 옷이 휘어지니까 막 빛난 광채가 나고 휘어졌거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졌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새벽 강단에서 몇 번 말씀을 선포했지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거는 맞아요.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심장이라도 빼서 자식 살리고 싶은 게 부모 심정이에요. 부모 심정.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심장을 빼서 자식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장 빼서 죽으면 자기도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망을 당하셨어요.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어요. 여러분을 피값으로 값주고 사신 겁니다.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게 확실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 자녀인 거는 분명한데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는요. 내 사랑받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는 자입니까?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금방 아멘 하셨는데 진짜 아멘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사랑해도 근심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기쁨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파하시며 사랑하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요. 여러분 예?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을 때도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렸거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도 그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펼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여러분 이걸 통해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시점이 언젠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사랑받는 아들인 건 분명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같이 암송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지.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주위에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 말씀인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교회 오시는 분들이요.
교회 오면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으라 그러거든. 그런 경험이 있는 분. 교회 오면 아니 자꾸 믿으라 그러거든. 믿으라 그래.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으라 그러거든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러고 자꾸 믿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아는 걸 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떨 때는 성령님께서요 말씀 듣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저한테 들려주셔요. 그게 제가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아 목사님은 다 듣는단다. 목사님 옆에 가면 안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저 못 봐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런데 성령이 꼭 알게 하실 때는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 듣고 있는 사람의 그 영혼의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왜 자꾸 믿으라 그러냐? 그런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으러 가면 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믿어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걸 믿어보라는 거예요. 아니 홍해가 마른 땅같이 갈려드는 거 믿어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하다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홍해가 그게 홍해가 아니고 갈대바다를 지나간 거다. 예? 그렇게 신학자들이 하도 머리로 지식으로 성경을 믿어보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니까요. 그걸 그렇게 해서가 그게 진짜 바다가 아니고 갈대바다. 그 갈대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거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야 그게 더 큰 기적이다. 그 뒤에 애굽 군대가 갈대바다에 다 빠져 죽었으니까 그게 더 큰 기적이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여러분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져요?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믿음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믿어서 막 열심히 믿어야지 천국 가, 열심히 믿어야지 구원 받는 거야, 열심히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은요 논리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제 안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제 안에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모시면은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로 영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성경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브엘사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번 따라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누굴까요? 예수예요.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의 가슴속에 꽉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님을 영생의 이름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생에 들어가요? 영벌에 들어가요?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이 없으니까 영벌에 들어가죠. 예? 옆에 있는 분한테 계세요. 영생이 없으면 영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분명하잖아요. 영생이 없으면 영벌에 영벌 영원히 벌 받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영생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어야지. 안 믿어지는데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세요. 여러분 이 영생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없던 사람이 내 안에 영생을 품었어요. 영생하시는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영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영적인 비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 있어요?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막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 되어주옵소서. 영생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영생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안에 영생이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내 안에 사망이 있었어요. 왠가 하면은요, 한마디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있다는 거죠. 사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가 있다는 건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망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영생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사망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한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망을 당하심으로 사망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영생하시는 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는 소멸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영생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면은요 여러분 그 안에 있었던 죄가 하나하나 결박을 풀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왔어요. 사람들을 자꾸 안 믿어지는데 예수 믿으라고 믿어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자꾸 그렇게 강요하면 안 돼요. 안 믿어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모셔보세요. 에? 그렇잖아요. 여기 오실 때도 저 문이 쫙 열리니까 들어오셨잖아요. 저 문에도 여러분 키가 있거든요. 키를 잠가버리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여러분 열어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열어주니까 들어왔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영접해 보세요. 그러면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믿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통치자, 예수님만이 나의 여러분 구원자인 게 믿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게 자유롭게 자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영생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영생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저에게 감동하셨는가 하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한번 따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여러분 저는 TV 드라마를 요즘에 뭐 볼 시간도 없고 볼 기회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해피 엔딩이 아닌 거는 보기 싫어요. 저하고 비슷하신 분. 예? 저는요. 해피 엔딩이 아니면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 예? 끝이 좋아야죠. 끝이 좋아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을 고생하고 지옥 가서 더 죽을 고생하였더라.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인 일입니까? 이 땅에서도 죽을 고생하고 지옥에 가서 더 죽을 고생하고 그러면 그 사람만큼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했지만 죽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해피엔딩인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을 당했든지 예수 안에서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로마서 8장 28절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라. 그래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남모르는 여러분 큰 여러분 고난이 있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한따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응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 도리어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슬픔이 여러분 도리어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선은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아유 집사님 사업에 실패했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중에 다 잘 되게 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결말이 뭔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보세요. 나사로를 보세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나사로가 거지잖아요. 거지. 부잣집 문 앞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먹일 것은 없고 가난하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나사로가 병까지 걸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선이 이루어졌습니까? 나사로에게 이 땅에서는 여러분 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보였어요. 이 땅에서는 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딱 끝나는 날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는 날 심장이 멈추는 날 여러분 그의 영혼이 그 몸에서 쑥 빠져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은요 이게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게 껍질이에요. 껍질 우리 안에 진짜 내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껍질을 이 몸을 옷 날 여러분 헤어진 옷을 벗어놓듯이 이 몸을 벗어놓고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내 영혼이 이 육체를 딱 떠나는 순간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요 영광으로 와서 우리를 여러분 탁 받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때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믿음. 그래요. 내 영혼을 지옥 보내면 안 되죠. 지옥 보내.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영생이 계시는 겁니다. 예? 영생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잘 모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자 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저는 새벽기도 때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면서요 거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와 함께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그래서 천국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죄인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천국에 도둑놈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 천국에 도둑놈이 가면 전부 보석으로 집을 만들어놨는데 전부 그거 띠가기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는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에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의 주님으로 여러분 역사하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한번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게 하시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회개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여러분,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사함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회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뜻은 회개해야 주님이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여러분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 인생의 결국이 여러분이 해피엔딩으로 천국에서 끝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진실하게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아멘.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가 변화산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주님의 의의 옷으로 입혀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날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 죄를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로 죄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회개를 통해 죄를 버리자. 그렇죠. 회개를 통해 죄를 버려야 돼. 죄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죄를 그대로 품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죄를 버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져야 돼요? 쓰러져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저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주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틀을 바꾸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도록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날마다 날마다 더 진실하게 고백하고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세상의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한번 따로 나는 내 힘으로 악한 마귀 역사를 고난과 시험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오셔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진실하게 모시고 회개로 모시고 진실하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 자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동행해 주셔서 늘 동행해 주시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늘 동행해 주시네. 그래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내가 아픔을 당할 때도, 내가 인생의 위기 속에 있을 때도 늘 동행해 주시네.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멘을 안 하시네. 은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절대로 여기 계시는 분들 단 한 분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셨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모셨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성경 말씀에 버림받는다고 했습니까? 안 받는다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버림받는다고 했어요? 안 받는다고 했어요?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 얻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며칠 전에요. 진짜 주님 십자가 지는 그 누가복음 22장인가요? 그 말씀을 읽다가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주님이 음성이 귀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귀에 들려지는 것은요. 악한 마귀 소리일 경우가 많아요. 성령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은 귀에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에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음성은 내 심령 안에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과 악한 마귀 음성을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감동과 감화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소리는 성령의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속지 말라는 거,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심령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피만큼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피 앞에 주님 제가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피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 앞에 예수님의 피 앞에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덜 떨어진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깡통 같은 존재예요. 저는 부족하고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만물의 찢기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내가 교만하다면 어떻게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막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한 제목이 예수님의 피 앞에 진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앞에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절대로 남은 생에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피 앞에 교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피의 공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앞에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더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결단코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일생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이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랑도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게 내 힘으로 사랑이 돼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식도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앞에 진실하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피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져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천국 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날 우리의 코에 호흡이 떨어지는 날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예? 한번 따라 나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렇잖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겁니까? 주님 오라 그러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 오늘 밤에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오라 그러시면 그 명령을 거부할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잘 모시고 영생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진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피에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